오늘 대구와 강릉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한낮엔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더위가 일주일 정도 일찍 찾아온 건데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더 무덥고 비도 많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양산으로 손등으로 애써 햇볕을 가려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차디찬 음료도 더위를 달래지 못합니다. 나무 밑 그늘 높이에도 땀이 식지 않습니다. 지금 사우나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뭐 가마솥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고 5분 걸으면 어디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잠깐 좀 쉬어줘야 되는 그 정도 더위입니다, 진짜로.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2도 넘게 올랐습니다. 강릉과 속초, 경주와 포항 등도 3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겁니다. 앞으로 맞이할 날씨는 더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6월부터 8월까지 평균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을 가능성이 80%인 걸로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엔 비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확률이 80%로 나와 습한 날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된 해수면 온도 탓입니다. 열대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로 이 지역의 고기압이 발달해 기온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질병청은 올해 온열 질환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열대 인도양 해수면의 따뜻한 온도가 고기압을 확장시키면서 우리나라의 비구름을 더 많이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해 위험도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전망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